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가 난 지 2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사고 이후 처음으로 댐 수문도 모두 닫고 강 바닥까지 훑는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인공수초섬을 지키려다 배 세척이 뒤집히는 참사가 났던 지난 6일. 연일 계속된 폭우에 댐 수문 방류까지 이뤄지면서 물이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수심은 아파트 3, 4층 높이에 해당하는 9m. 사고가 난 지 2주가 되면서 수심은 무릎 정도 높이인 30cm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암댐 수문 14개 중에서 열려있던 2개마저 모두 닫고 발전 방류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9m를 훌쩍 넘던 수심은 이렇게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이전 실종자들이 발견됐던 의암교에서 경강교 15.8km 구간에 소방과 경찰, 군장병 3,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지만 마지막 실종자들을 찾길 바라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다 같이 경찰, 소방관, 현장님들, 주민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구조용 보트를 타고 수상보드에 몸을 싣고 그동안 물에 잠겨 접근할 수도 없었던 곳을 집중 수색합니다. 다만 흙탕물 탓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잠수 수색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경우 하류 쪽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좀 광범위한 수색으로 수동과 수중과 보트선 똑같이 하되 항공선 같이 병행되라 하되 좀 조금 변형된 수색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선에 탔던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가족의 품에 돌려주기 위한 애타는 수색 작업.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하는 이들도 이번 최대 규모의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